좋습니다. 자, 그럼 해설강의 들어갑니다. 1번. 그림 수업 시간에 학생이 작성한 대륙이동설에 대한 마인드맵이다. 대륙이동설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근거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변환단층의 발견? 아니죠. 변환단층의 발견은 백앤어가 했던 건 아니고요. 저건 한참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지? 윌슨이란 분이 이렇게 생긴 해령과 해령이 끊어져 있는 부분을 변환단층이라고 부르자라고 제안을 했었고 변환단층의 발견이 이제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나름의 큰 기여를 한 그런 어떤 발견이기도 했고 됐습니까? 더 이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대륙이동의 원동력은 니은에 해당한다. 그렇지. 한계점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할 수 없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고 자 20년대 후반 홈스의 멘틀대륙설이 등장했는데 구지장의 줄무늬가 해령을 축으로 대칭을 이룬다라는 건 이건 1960년대 나온 거예요. 뒤에 해양조학장설의 증거가 되는 그런 현상이죠. 이거 이후에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단순히 대륙이동설, 멘틀대륙설, 해양조학장설 이후 판구조론의 정립과정과 관련된 각각 이론에서 어떤 근거, 어떤 한계점이 있었는지를 다루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 이론이 소개된 어떤 순서에 대한 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좋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다음 두 번째, 수온 연분도가 나와 있고요. 깊이에 따른 연분과 수온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해역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연분. 자, 근데 기역 니은으로 순서 없이 나타날 때 어떤 게 수온이고 어떤 게 연분인지 안 알려준 거예요. 하지만 이거 찾는 건 문제도 아니죠. 간단합니다. 일단 깊은 곳으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물리량이 수온이 될 거예요. 연분은 깊은 곳으로 갈 때 때로는 증가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감소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 근데 수온은 어쨌든 깊은 곳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온이 표층보다는 낮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양상이에요. 이것도 이거고 제가 이런 자료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실제로 위에 있는 X축이 수온, 아래에 있는 X축이 연분이기 때문에 값을 직접 특정해봐도 기역이 수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만약에 니은을 수온이라고 읽어봐. 깊이 2000m에서 수온이 20도가 넘어. 이거 말이 되나? 말이 안 되거든. 이해 가시겠습니까? 따라서 직접 값을 읽어봐도 기역이 수온, 니은이 연분이 될 수밖에 없다.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타 조건들은 문제 들어있지 않습니다. 일단 기역. 기역은 연분 분포이다. 틀렸고요. 자, 그렇다면 기역 들어간 선택지는 지워야죠. 1번, 3번, 5번 3개 지워지고요. 2번 선택지 디귿, 4번 선택지도 디귿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맞는 거예요. 됐죠? 니은만 판단하면 돼요. 혼합층의 평균 밀도는 1.05보다 크다. 자, 혼합층은 자 깊이에 따라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층,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으로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따뜻한 해수층, 이걸 혼합층이라고 하는데 혼합층의 수온이 대충 읽어보니까 약 23도씨 정도 되고요. 혼합층의 연분값은 아래쪽에 있는 X축을 읽어야죠. 대충 봤더니 한 33.7 PSU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잖아. 그럼 읽어봐. 약 23도, 23도 이렇게 33.7, 33.5, 67 한 요 정도 되나? 한 요 정도 되겠는데? 그죠? 그러면 1.025에 해당하는 밀도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수온이 낮을수록 연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증가하죠.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커집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해수의 밀도는 1.05보다 작습니다. 됐죠? 따라서 니은 틀린 거. 됐나요? 정답 2번. 자, 그래도 해설 강의를 해드리는 거니까 디귿 설명을 같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깊이에 따른 해수의 밀도 변화는 A구간이 B구간보다 크다. A구간은 자봐. 수온이 크게 감소하지. 수온 약층이에요. 그래 안 그래? 수온 약층은 해수의 밀도가 수온에만 의존하진 않아요. 연분에도 영향을 받아. 그래서 수온 약층이 밀도가 급변하는 밀도 약층과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진 않으나 수온이 해수 밀도에 되게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수온 약층은 대체로 밀도 약층과 비슷해요.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게다가 깊은 곳으로 갈수록 수온이 감소해 반 연분은 또 증가해. 연분 변화가 됐든 수온 변화가 됐든 A는 밀도가 깊어질수록 되게 크게 증가하는 밀도 약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괜찮습니까? 반면 B구간은 수온이든 연분이든 깊이에 따라 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밀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 괜찮죠? 값을 하나하나 다 특정하지 않아도 디귿 보기가 맞다라는 걸 판단하는 건 크게 어려운 해석은 아닙니다. 오케이? 정답 2번.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거 문제 안 어렵다고 했잖아요. 아유, 고작 2번까지 풀고 그럽니까? 뒤에도 비슷해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보다 공부 지금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어? 지금 매직 개념성, 개념 기출, 분석까지만 따라온 분들도 아마 본인 스스로가 느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와, 우리 했던 거 만만치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 알죠? 알죠?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강의를 다시 들어오잖아? 어, 다르다니까. 어, 뭐 알고 있는 거 또 듣는 게 뭐 의미 있나? 이럴 것 같지. 천만의 말씀. 아는 만큼 더 많이 들리고 여러분들의 시야를 훨씬 더 넓게 가져갈 수 있고요. 더 많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챙겨갈 수 있어요. 반복 학습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케이? 자, 3번. 플룸 구조로는 나타낸 모시도이다. A와 B는 각각 뜨거운 플룸, 차가운 플룸 중 하나. A, B, C는 동일한 열점에서 생성된 화산섬이다. 자, 뜨거운 플룸이 상승합니다. 여기서 쭉 하나 나와서 이 열점에서 생성된 마그마에 의해서 화산섬 뻥 하고 만들어졌네. 근데 동일한 열점에서 만들어진 화산섬이라고 한다면 열점에서 제일 가까운 게 A, 제일 멀리 떨어진 게 C이기 때문에 판은 이렇게 이동하고 있었을 것이고 얘네들의 생성 순서는 C가 먼저 B, A 순서로 만들어졌겠죠. 오케이? 얘네들 연령 비교 바로 되는 거예요. 어, 좋아. 그리고 A는 상승하는 플룸이니까 뜨거운 플룸 맞겠고, 자 여기는 꼴을 보니까 섭입대가 있고 섭입대에서 차가운 플룸이 생성돼서 하강하게 되죠. 그러면 얘는 이제 섭입해서 내려간 차가운 플룸이 곧 만들어지는 그런 영역, 가라앉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괜찮지? 그럼 기역과 니은의 밀도를 비교한다면 얘가 더 차가워요. 밀도는 얘가 더 큰 거지. 괜찮아? 온도는 기역이 높겠지. 밀도는 얘가 큰 거예요. 됐습니까? 밀도는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작다. 맞고 화산섬의 나이. 어? 아까 비교했는데 A가 제일 많은 게 아니죠. C쪽이 더 많아야지. A는 현재 여기 화산활동이 나타날지도 몰라. 어, 현재 화산활동이 나타난다. 그럼 연기 폴폴 이렇게 표시해주기도 하죠. 좋습니다. 좋아. 정답 3번. 플룸 구조론과 관련된 그리고 열정과 관련된 간단한 수준의 해석을 묻고 있어요.